레드카펫. 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우 강수연 씨를 시작으로 개막식 사회를 담당한 명실상부 최고의 명품 배우 송강호 씨, 국민 배우 안성기 선배님, 카리스마 박성웅 씨도 도착 완료. 그런데 이때 갑자기 후끈 달아오른 현장. 바로 천만 배우 이정재 씨의 등장 때문이었는데요. 이정재 씨 기분 어떠세요? 아, 저도요. 각국을 대표하는 V라인 한지석 씨와 인다라 씨. 대세 배우 강하늘 씨, 부산국제영화제 첫 방문답게 따뜻한 90도 인사로 레드카펫 신고식을 마쳤고요. 비오는 부산도로를 직접 운전해서 달려온 주지훈 씨, 조수석을 열자 정만식 씨가 내립니다. 어머. 특급 에스코트를 받은 정만식 씨. 어? 이거 필인가요? 네. 레드카펫에 위트를 더한 두 배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뒷좌석에서 줄줄이 내리는 초호화 라인업. 곽도원 씨, 황정민 씨,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까지. 자태공인 충무로 어벤져스 팀이 결정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한 최강 비주얼 군단. 그냥 가만히 걸어가는데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믿을 수도 없네요. 덕분에 현장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죠. 레드캐펫을 제대로 빛낸 미남 배우들의 특급 후광. 이 정도면 역대급입니다. 대단합니다. 강렬한 레드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대륙 여신 탕웨이 씨. 우아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올해 벌써 다섯 번째 방문이라고 하죠. 니하오. 이천희 씨와 이광수 씨의 특급 경호를 받으며 등장한 박보영 씨. 요정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고. 영화 비밀의 새 주인공은 드레스 코드까지 완벽했고요. 눈부신 순백색 드레스의 주인공 청순 여신 손예진 씨. 와. 태풍도 막지 못한 초절정 아름다움. 레드카펫에 꽃비가 내리네요. 선녀 같네요. 그런가 하면 섹시 블랙 드레스로 모두를 압도한 하지원 씨.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본격적인 워킹을 시작하기 전에 드레스가 발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뭐 이런 세상에. 제가 눈썹 휘날리게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현장에 함께 있던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응급처치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레드카펫에 입성한 우리 하지원 씨. 아, 저런 해프닝 꼭 있어요. 여신의 품격이란 이런 걸까요? 완벽합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희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한 명씩 머리 왜 그래요? 미션. 바람이 너무 셌어요. 예. 유독 수줍어하던 강하늘 씨, 손키스만큼은 가뿐히 성공. 계속되는 배우들의 진한 키스 릴레이 섹션이 이렇게나 쌍막고 있었다니 기분이 째진다 아닙니까? 레드카펫 여신 손예진 씨와 매너남 김남길 씨까지 스타들과 함께한 손키스 미션 대성공! 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쓰는 강진아! 드디어